안녕하세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노는 날이래요. 제 웃음 강사가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사는 날, 목요일은 목젖이 보이게 우는 날. 그러나 뭐 금요일은 몰라. 안세진이, 예, 저건 뭐지? 예, 아, 목컬인가 봐요. 저렇게 3번 발로 밀어나면서 목 말고 다시 목 뒤로 보내주고 다시 목 말고 이번에는 허리. 저건 안세진이 3번 발이에요. 3번 발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어요. 저 여자가 자를 때는 한 바퀴 공중 돌려서 목 뒤로 저렇게 한 바퀴 돌려서 목 마는 거예요. 여자가 자랄 때. 요즘같이 9개월 내려주죠. 9개월 동안 무도장 문 안 열었잖아요. 그럴 때 저런 동작 쓰면 안 돼요. 지금은 형님들도 지금 어리버리하고 무도장 9개월 만에 가잖아요. 서울에 계신 형님들은, 아우님들, 그리고 여자분들도 9개월 만에 지금 가요. 물론 개중에 뭐 중간에 일반 학원에 가서 연습하신 형님 여사님들은 받겠지만, 저렇게 카트 마무리 카트 대다수는 힘들다고. 그래서 저런 기술은 사실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진짜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마라토너 선수야. 근데 9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해서 달리기를. 집에서 그냥 리모컨만 들고 살았어. 형님하고 우리 여사님들. 근데 갑자기 9개월 만에 마라톤 뛰라고 해봐. 아쉽게도 다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진짜로 거의 100명이 9개월 만에 뛰면 50%는 뒤진다, 진짜. 만약에 우리 형님 누님들이 수영선수였어, 수영선수. 근데 9개월 동안에 물 근처에도 안 갔어. 코레라로 수영장에 문 닫는 바람에 물 근처도 안 갔어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리모컨만 들고 놀았어. 응?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무도장에 문 열었어. 가가지고 수영해봐. 다리 쥐나가지고, 역시 50%는 돌아가십니다. 몸을 풀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아니면 쉬운 거 한다든지. 그래서 쉬운 거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그 쉬운 거 위주로 찍으려고 했는데, 저런 기술들은 사실 좀 9개월 만에 문 열었을 때는 좀 치기 그래요. 아까 목걸이 많은 거를 이제 들어가는 길을 설명했나 봐요. 3번 발입니다. 제일 쉬운 게 3번 발이에요. 자, 요즘에 그 테레비 뉴스를 많이 봐요. 저도 이제 코레라 식구로 집합 제한 받고 있는데, 식당은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식당은, 왜냐면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고 또 둘만 들어오래. 근데 4명까지 봐주는 치 생색내는 거죠. 4명까지 들어오는데 주사 다 맞은 사람만 들어오래. 아니, 주사 다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예? 가지고 텔레비 인터뷰 보니까 장사 자영업자 식당 사장님이 차라리 문을 닫게 해다오. 문을 닫게. 지금 죽겄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또 문을 못 닫게 하는 거야. 왜?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머리싸움 하는 거. 머리싸움. 돈 주기는 싫고. 그러니까는 생색은 내야 돼. 영업해라. 지금 다 난리예요. 지금 9시 넘어서 사람 안 다니고. 야, 진짜 완전 국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국가의 의미가. 나라를 지금 어렵게 다 코레라 식구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저건 사박 카트. 그리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수백만 명이 탈출하잖아요. 목숨 걸고.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군이 있을 때 그렇게 목숨 걸고 좀 싸우지. 어차피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갈 바에야. 목숨 걸고 도망갈 바에야. 미군이 있을 때 그렇게 수백만 명이 싸우지. 왜 안 싸우고 미군이 도망가니까 그렇게 막 기를 쓰고 탈출한 자기 나라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라를. 그런 게 나는 아직 지금 요즘 텔레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자영업자, 특히 식당,
왜 문을 열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장사 안 된다는데 문 열수록 적자래요. 근데도 나라에서 자꾸 문 열라고 그래.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원도 아싸리 문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닫지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즘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안세진이가 조금 불만이야. 야, 저 녀석이 그냥 나라에서 시키면 시킨다는 거지. 나라에서 까고 있어 저 녀석이. 진짜 안세진이 아주 요즘에 입만 살아가지고 들어주고 우리 형님들이 들어주고 엄지 올려주고 했더니 아주 얘 나라를 닦아내? 못된 놈이네. 예? 그래도 나라를 배신하면 안 되지. 다 나라에서 하는 일은 다 반합의 똥을 싸도 작전이구만. 다 니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코로나 걸리지 말, 응?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지금 다 나라에서 백신 놔주지, 응? 또 식당 9시까지밖에 못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아니요, 저게 그냥 조동아리 날리고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그냥 뉴스에 그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뉴스에. 아니,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뉴스에 식당 주인이 인터뷰하더라고. 차라리 문 닫게 해달라고. 차라리 문 닫게 해달라고. 야, 나라에서는 영업을 정지시키는데 반대로 문 닫게 해달래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참 재미난 21세기 끝판에 살고 계십니다. 예, 저건 안세진 도는 기술. 후까시 놓고 돌기예요. 후까시 놓고 돌기. 예, 후까시 놓고 돌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누님들이 야구선수예요. 야구선수. 9개월 만에 야구장이 문 열었어. 그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형님 리모컨만 들었어. 예, 누님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야구장 갔어. 9개월 만에. 야구공 칠 수 있겠어요? 허리 부러져. 형님 아우님들 야구 배트 9개월 만에 휘두르다가 허리 나간다니까. 삐걱. 누님들도 허리 나가요. 응? 어려운 거면 안 돼. 그 몸을 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냥 가냐고. 우리 형님 아우님들. 만약에 누님하고 우리 형님들이 축구선수였어. 국가대표 축구선수야.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코레라로. 자, 축구장 문 열었습니다. 가서 축구 한 시간만 뛰어봐. 다리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네 발로 기어가야 돼요. 네 발로. 응? 직장인 축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단합대 축구하다가 직장인들 운동 안 하잖아. 그러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심장마비로 죽는 우리 저 남자분들도 계시다고 그러고. 평소 운동을 안 해가지고. 댄스도 마찬가지예요. 댄스도. 세상 이치는 댄스나 사는 거나 다 똑같아. 응? 만약에, 얼마 전에는 등산객들도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 등산. 등산을 하다가 하산하다 죽고 올라가다 죽고 심장마비로. 왜?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니까. 평상시 안 하고 그냥 등산, 이렇게 해가지고. 안세진이 힘은 좋아. 안세진이 힘 하나는 장사야. 바짝바짝 들어 아주 그냥. 근데 저렇게 나도 이제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들다가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들다가 저렇게 들어보니 나도 허리 나가요. 어?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 진짜 바구니 하나 안 들어. 9개월 동안 밥솥 하나 안 들어. 그러다가 한번 저 책상 들어봐. 허리 삐끗 나간다니까. 몸을 풀어야지 뭐든지. 우리 형님이 당구 500 친다니까? 우리 형님이, 형님 아우님들이 당구 500 쳐. 근데 9개월 동안 당구 큐 때 한 번도 안 잡았어. 당구장 갔어. 당구 500 실력 나와요? 뭐, 나오는 사람은 이따 우기지 뭐. 제 동영상 봐도 다른 분들은 다 엄지 올리는데 또 내리시는 분들이 두세 분 계시잖아. 그렇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기고, 우기고, 살고, 안 우기고, 살고, 인정하고, 살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엉켜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돌싱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별 볼 일이 별로 많이 없어요. 별 볼 일이. 별 볼 일이 많으면 문제가 있죠.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가끔 별 한번 보려면 안 되더라고. 9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별을 아무리 보려도 별을 볼 수가 없어. 우리 형님들도 느낄 거야. 저처럼 이제 우리 오영재랑 노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춤이라고 그러는데 뻥이야. 형님 언니들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춤 배우러 오셔가지고, 아씨 사교춤 배우가 제일 힘들대. 어우 너무 힘들대. 돈 있으면 사고 싶대 사교춤을. 그러니까 사교춤 배우가 힘들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래. 그 말 들을 때마다, 아유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나라 세우기보다 더 힘들어요.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슈? 진짜 세우는 거 돈 주고 사고 싶다니까. 이제 나 춤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세우는 것 같아. 그것도 오랫동안 안 사용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사용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별을 볼 일이 생겨서 하려면 못 세우겠더라고. 춤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아우님, 누님. 9개월 동안 무도장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왜 그냥 가냐고. 안세진이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동네 가까운 학원에 가셔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응? 댄스 좀 하시고 배우고 시작이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우울해요. 여러 가지로 목탁 안 뜯은겨. 지금 전 지구 응? 한 나라에 수백만 명이 나라를 도망가는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처님 관세음보살 안세진이가 전 지구적으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한 아프간 난민 2,300만이 나라를 등지고 조국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대요. 그 난민들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하나님 부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밥 차리는 김에 숟가락 하나 더 놉니다. 제 영상 보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좋은 일 생기게 하시고. 아직은 살아계시니까 극락간다는 말 하면 안 되겠죠? 염장 질러라 이씨. 좋은 여자 만나게 하셔서 바람둥이 말고 착한 여자, 어장관리 안 하는 여자, 문어발 안 하는 여자 만나게 하셔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 노후에 착하고 이쁘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 특히 엄지 빵빵 올려주시는 형님 아우님, 좋은 댓글 써주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 정말 좋은 일만 항상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고 코레라 걸리지 마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아멘. 전 지구적으로 기도하다가 숟가락 하나 더 넣으시오. 우리 형님 아우님들 제 영상. 그 이제 저 지방에서도 또 우리 아우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나 진짜 제 영상을 보시고 똑같은 영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슬인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사슴이 먹으면 젖이 된대요. 젖? 저 녀석이 아침부터 웬 젖 얘기하고 나냐, 씨. 응? 봐봐, 여기 또 무슨, 이거 이제, 응? 방송 중에 체력 딸리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체력 딸림비 찬조할 게뇨. 크, 응? 똑같은 영상 보시고, 응? 응? 여기 봐봐요. 제 롤모델이신 원장님 보고 싶지? 보고 싶지만, 응? 아우라니까, 아우. 응? 아우님. 응? 봐봐. 응?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씨, 이것도 저 동생. 응? 똑같은 영상 보시는데 어떤 분이는 악, 응? 막춤이다, 똥춤이다, 노가다춤이다. 뭐, 니 또 왜 방송에서 막말하느냐? 응? 응? 엉터리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엄지 내리고 똑같은 거 보시는데 응? 또 한 두 분은 또 찾아오셔서 40만원 쏘고 가시고. 인생이 그런겨. 인생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내가 응? 내가 사슴인지 뱀인지는 자기가 알아. 그죠? 응? 봐봐요. 응?
여기 그 내숭 없는 솔직함과 정직함이 바로 원장님의 매력입니다. 나는 똑같아. 예? 그래서 이분이 딱 이렇게 안세진이 자, 응? 뭐, 응? 기념사진도 찍었고, 내 사진만, 아, 하여튼 어쨌거나, 어쨌거나, 똑같은 영상 보고, 이렇게, 저를 격려해주고 칭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똥침이다, 노가다침이다, 막침이다, 방송에서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라고, 본인. 모든 문제는 나한테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부인이나 애인이나 자식이 바꾸길 바라지 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야. 부인 잔소리한다. 야, 니는 똥이다. 어? 너는 막 개춤이다. 부인한테, 응? 막, 니 막말한다. 자식한테. 자식, 부인, 타인한테 잔소리 하지 마. 바뀌길 바라지 마.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내가 중이 저리 싫으면 저를 떠나랬잖아. 중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은 저하고 다 동년배고 비슷한 연배고 또 우리 형님분들은 특히 어려운 시절 많이 겪었죠. 월남전 월남전 겪으셨지. 또 뭐 가난한 시절 산업의 역군으로 참 우리나라 어려운 시대 다 우리 형님들 존경해요. 형님들 존경하고 또 아우님들도 지금 뭐 옛날에 IMF 있었죠. 참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지금 얼마나 힘드셔. 애들 동생들은 가야공부 시켜야지 뭐 애기들 지금 키워야지. 다 우리 형님 언니들 제가 존경해요. 아시죠? 이쯤에서 또 안세지가 뭐 할 거지. 제 영상 파주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부디부디 이 시간부로 오늘부터 행운과 복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이슬을 먹어도 양을 뽑아내는 아 젖을 뽑아내는 양 같은 우리 형님 아우님들은 복을 더 많이 주셨고 같은 이슬을 먹고도 독을 뽑아내는 우리 독사들 독사처럼 그분들은 양으로 변신하여 주시옵소서. 에 감사합니다. 아멘. 관세음보살. 오늘은 이상해. 제가 좀 뭐 또 행설수설 또 한다. 그 제가 그래요. 저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자, 벌써 인생 지금 뭐 인생은 노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금 전국의 무도장만 열면 서울 생활 후훌 털고 진짜 지방으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한 7, 8년 전에는 여수 시장 안에 지하에 무도장 있더라고. 여수 시장 안에 지하에 지금 있나 모르겠다. 한 7, 8년 된 것 같아. 거기 우리 조교 선생님 두 분 모시고 갔었어요. 여자 둘, 저 빨간 옷 입은 세진이 하나. 야, 분위기 좋다 오늘. 우리 형님 언니들 어이씨 뭐야 저 녀석. 그날 여수 갔다가 여수에 우리 회원 한 분이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벌어 가라고 집으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 두 분 저하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미선볶이 양성고기 강습하고 기름값으로 10만원 주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냥 오기 미안하잖아. 그래서 여수시장 안에 있는 지하에 콜라텍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여수 쪽에 계신 분들 알 거야. 거기서 댄스하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형님 아우님들 봐봐. 돈을 생기면 물건을 사버리면 옷을 사면 그때뿐이라니까. 근데 저처럼 여행을 하면 두고두고 우려먹잖아. 7년 전에 갔다 온 걸 지금 또 우려먹잖아. 한번 처먹고 나가면 돈 많이 깨져요. 톨키에TV에다가 기름값에다가 또 우리 조교 여성 두 분 또 식사 대접 잠자지? 잠자지? 이상하다, 잠자지. 이제, 두구두구, 두구두구. 그래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 서울에 오시면 한번 안세진 학원에 오셔서 우리 이 선생님도 잡아보고, 응? 또 우리 문 선생님도 잡아보고. 많아요. 한 10분 됩니다. 여자, 제가 연락만 주시면 10분 다 잡아보게 할 수 있어. 10분 다 잡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수수하게 웃는 날 수요일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여성분들이 9개월 만에 물대장 가는데 어제부터 주제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해놓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제 영상을 여성분들이 안 봐. 그래서 그냥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아는 춤추는 누님 동생들 있으면 저거는 이제 후가시입니다. 후가시 야리꾸리한 후가시. 유튜브 들어가면 저거는 나밖에 없어요. 저 영상은 희소가치가 제게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제가 오란 얘기를 못해. 사실 우선 여성분들이 오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주위에 있으면 혹시라도 여성분들 형님 아우님들이 이 영상을 퍼다 놓던지 여기저기 댓글 퍼다 놓고 해서 여성분들도 좀 오게 할 시약이 받고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해줍니다. 시약이 초보는 돈 받죠. 초보는 돈 받는데 여성 할 줄 아는 분은 무료로 우리 부원장님이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무드장에 순수하게 춤 추러 가는 여자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남자보다도 운동하려고 무대장에 이제 순수하게 남자 안 꼬시고 순수하게 오라버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우리 누님들이 계시잖아. 여동생 남자 알기를 돌같이 하는. 근데 여자 거를 배우러 저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 부원장님이 여자니까 부원장님한테 보시고. 또 야 나는 남자가 좋아. 나 평생 나는 야 오선생하고 살았어. 또 우리 누님들이나 여동생들 중에서도 또 오선생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래서 그 안세진이가 있으니까요. 안세진이한테 저 남자거든요. 제가 또 잡아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한 거에서 막가파가 아니고 지존파라고 하더라고요. 지존파. 강남 오렌지족을 다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우리 20대 청년들이 부모도 가난했고 학교 생활도 더러웠죠. 돈 없으니까 선생들이 갈구고 머리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 썩어빠진 세상 오렌지족을 다 죽여버리자. 그 지존파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다 걔네들 저 그 지존파들이 다 사형당했대요. 내가 하나님에 계신 부처님 하나님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을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안에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들 손에 유명을 달리한 그분들도 다 이승에서 악견을 끊고 저승에서 다 좋은 인연 맺게 해서 다 극락 완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관세음보살. 자, 우리 형님 아우님들 이 영상 봐주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 특히 오영재랑 사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 좋은 일 많이 오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자, 우리 오늘은 좀 방송이 약간 흐르고 있어요. 약간 흐르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오늘은 요거는 이제 안세지가 음악 한번 틀려나 보다. 여기 몇 분짜린고, 우리. 14분짜리인데 우리 음악 나오면 한번 저도 볼륨 올려보고. 자, 우리 형님 언니들이 춤을 배우러 가는데 만약에 김밥을 드시러 갈 거야. 김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김밥 전문점으로 갈 거예요. 떡볶이 라면 뭐 우동 뭐 다 파는 분식집으로 갈 거예요. 한 번 더 주고 스타트. 오랜만에 왔으니까 바로 오랜만에 왔다. 이것도 그대로 로링만 줘. 9개월 만에 갔으니까 로링 주는 거야. 다 밟는 거 아니야. 브루스 이렇게 여자는 몰라요.
여자는 몰라.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포르스.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왼발 보세요. 제. 왼발 보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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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이렇게 롤링 주는 거야. 치료하잖아. 항상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9개월 만에 무도장 갔으니까 저렇게 기본으로 때리래요. 이것도 많이 하지 마요. 많이 하지 마. 이렇게. 많이 하지 마. 원턴. 자. 다시 반대로.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아마 이번에 9개월 만에 문 열면은, 우리 누님들이나 여동생들이 9개월 만에 오잖아. 어려운 거 하지 말라 그 얘기 같아요. 그리고 시약이 안 받고 가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도 9개월 만에 가기 때문에 막 어려운 기술 괜히 썼다가 서로 삑살이 난다고. 여자도 오랜만에 왔고 남자도 오랜만에 왔고 안 된다니까. 한 명이라도 잘하면 모를까. 그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쉬운 거 하라고. 자, 아까 말했지만 김밥 드시고 싶으러 가시면 김밥 전문점에 가서 드시지. 우동, 떡볶이, 약간 배고픈데 아무나 간다. 야, 그건 할 수 없고. 만약에 형님이 눈깔이 아파. 그러면은 배도 째고 눈깔도 고치고 똥꼬도 고치고 뭐 팔 부러진 데도 고치고 그런 데 갈게요. 아니면은 눈깔만 고치는 데 갈게요. 그럼 기본 아닌가?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또 뭐 있죠? 이빨이 아파. 그러면 치과로 갈게요. 아니면 뭐 배도 째고 눈깔도 째고 뒤통수도 꼬매고 MRI도 찍고 그런 데를 갈게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 우리 형님 언니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사교댄스 선생님 칭찬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은요 살사도 하고 탱고도 하고 10개 종목 다 하고 리듬짝도 하고 뽕발도 하고 이사력도 하고 참 미치겠어. 자이브하고 룸바하고 10개 종목 다 한대. 아니 난 진짜 형님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동생 나이가 몇 갠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학원에 가면 상장이 쫙 둘러져 있대. 그 무슨 상장이냐고 물어보면 뭐 전북대학교 스포츠 댄스 1등, 뭐 남해 대학교 아마 프로 댄스 2등, 경기대학교 프로 스포츠 댄스. 아니 사교 댄스 배우러 가가지고 눈깔 고치러 갔으면 안과 수술 1위, 전남대학교 안과 교정 1위, 미국 시카고 대학 안과 1위. 그 안과 자격증이 있어야지. 왜 이상한 얘기를 막 엄청 자랑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니 살사까지 한다고 자랑하더라니까. 살사? 뭐 이사륙도 하고 뽕발도 하고 리듬짝도 하고. 그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삐져가지고 가요. 나 진짜 그 형님 나는 우리 형님 아운디를 보면 진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나이가 형님이 만약에 태권도를 배우러 가. 그러면 관장님이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쿵푸도 하고 유수도 하고 뭐 특공무술도 하고 그런 데로 갈만하다. 그거는 어차피 형님이 싸마려고 태권도 배우는 거니까 뭐 그거는 가능하네. 근데 만약에 당구를 배우러 가. 당구를 배우러 가는데 옆에 당구도 가리키고 야구도 가리키고 배드민턴도 가리키고 테니스도 가리키고 막대기로 하는 거니까 막대기로 그런 데를 배울게요. 난 가끔가다 진짜 제일 답답한 게 일부 형님 아우님들이 사교댄스 상담하러 와가지고 전에 시학회로 왔다가 자기 전에 다녔던 선생님이 아주 막 무슨 충남대학교 스포츠 심사위원 자격증 경기 뭔 뭐 그걸 왜 잘해. 그 사교댄스 자격증은 있었더니 그건 없대.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런 형님 아우니도 보면. 어휴, 진짜. 오늘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걸로 하고요. 이거 들으면서 끝낼게요. 너무 길었다. 밀어주고, 여기서 또 돌고. 쉬운 것만 하는 거야, 쉬운 거. 반대로. 쉬운 거. 자, 여기까지 여자가 걷게 해주는 거죠. 여자, 쉬운 거. 근데 저렇게 발 붙이면 안 돼, 안세진이 저놈. 여자가 잘 돌게끔 한번 돌려보는 거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잘 도나 못 도나. 이렇게. 잘 도나. 벌려주세요. 시원하게 벌려줘, 저렇게. 부킹됐어요. 부킹된 거 시원하게 벌려줘. 땀이 많이 났어, 보니까. 땀이 많이 났어, 여자가. 땀 많이 났어, 여자가. 이렇게. 땀 넘어가. 구성이.
노라가 땀이 많이 나서 붙으면 안 돼. 하나 못하나? 하나 못하나? 돌려보는 거야. 하나 못하나 찔러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저렇게 발은 붙이면 안 돼. 안 세지. 저렇게 앞볼로 치셔야 돼. 앞볼로. 저렇게. 오른발 한 발치기로. 저렇게 앞꿈치로. 좁은 데서. 제자리에서. 사람 많아, 무도장. 제자리에서. 저렇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형님, 속 아프면 냇가로 가세요. 또 아무 데나 다 가실라. 눈깔 아프면 눈만 고치는 데 가셔야 돼. 우리 형님, 아우님 잘 모르더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쉬는 거 한번. 한번 쉬어주고. 이렇게 되고. 형님, 아우님들 중에서. 뼈가 부러지면 뼈 고치는 데 가요. 수술하는 데 가지 말고. 전문의한테 가. 진짜 부탁이야. 이것저것 다 고치는 데 가면 형님 안 돼. 만약에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어. 생선구이 먹다가. 그러면은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 제가 옛날에 내과 갔다가 두 번 갔어, 씨.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 11년 지기가 아주 훌륭한 내과가래. 갔더니 써있긴 써있더라고. 이비인후과라고 같이 본다고. 근데 목에 가시를 못 빼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수의역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서 목시, 저 가시 뺐네. 어이씨. 제가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보세요. 저거는 4카운트. 제가 좋아하는 기술이 하나예요. 4카운트. 음악이 끝나가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친한 버전. 저렇게. 친한 버전. 친한 버전. 음악이 끝나가면. 예. 안 나갔으면 이제 치료받으려고. 어이씨, 왜 이렇게 길어, 이씨. 오늘은 요걸로 끝낼게요. 오늘은 요걸로 끝내고, 우리 형님, 아우님, 다음 요거 다음에 방송 한번 더 하고요. 오늘은, 자, 끝으로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형님, 아우님, 안세진이고,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형님 아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형님 아우님 생일 맞으신 우리 형님 문자 보내주시면 내년도 생일부터 제가 꼭 챙겨드릴게요. 댓글을 다시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형님 아우님 내년부터 제가 머리도 하나 쏠게. 생일선물. 자, 우리 과부사정 호래비 갈고 호래비 사정 과부 가니까 형님 오영재랑 노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 생일날 밥이라도 한 끼 챙겨 드실 수? 못 챙겨 드시잖아. 제가 내년에 씨 이쁜 제 애인 생기면 꽃대발 배달 심부름 시킬 겨. 야, 이거 우리 형님 아우님 꽃대발 좀 갖다 주고 와. 또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농담이고. 아이씨, 안 주지. 안 주지. 왜 뺏겨? 자, 우리 형님, 아우님. 오늘 생일님 맞으시고, 형님, 아우님. 내년 문자 꼭 댓글 주시면, 내년에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형님, 아우님. 하나님, 부처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또. 요번 주 로또 당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오영재랑 안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탄생보살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옴마니 밤메오 옴마니 밤메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사옵니다. 믿으세요. 감사합니다.